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금별곰TV. 돌금별곰TV의 모든 영상은 전세계 언어의 자막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설정을 통해 자막 기능을 활성화하세요. 안녕하세요, 돌금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호중씨가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를 통해 힘들었던 시간들을 털어놨습니다. 지난 4일 밤 10시에는 김호중씨가 출연한 SBS 플러스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해당 방송에서는 김호중씨뿐만 아니라 류지광씨도 함께 출연을 했습니다. 이날 두 사람은 미스터트롯에서 함께했던 비하인드부터 유일한 버팀목이던 할머님, 모친의 억대의 빚 보증으로 힘들었던 시간들을 떠올리며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먼저 김호중씨는 미스터트롯에 출연한 뒤 주변 반응에 대해서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었다며 자신의 등장으로 인해 시장이 마비가 되는 등 놀라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스터트롯 경연 비하인드도 털어놨는데요. 김호중씨는 류지광씨를 비롯해 출연자들의 비주얼 때문에 주눅이 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데 왜 주눅이 들었을까요? 이에 류지광씨가 호중이가 노래를 잘해 기가 죽었다라고 대려 말했습니다. 실제로 미션 수행을 함께했던 참가자들은 경쟁보다는 전우애로 친형제처럼 돈독한 사이가 되었는데요. 성악을 하다 트로트로 전향한 김호중씨는 학창시절부터 성악을 공부해 11년 전 SBS 스타킹의 고딩 파바로티로 출연한 바 있습니다. 당시 방송을 통해 후원을 받았던 김호중씨는 유학길에 올라 큰 무대에서 성악을 공부할 수 있었으나 유학 생활은 녹록지 않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김호중씨는 아직도 독일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찬 공기를 잊을 수가 없다라며 바게트 빵과 파스타 면만 먹었다라며 힘들었던 시절을 고백했습니다. 이어 유학 후 부푼 꿈을 안고 귀국했던 김호중 씨 앞에는 더 차가운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는 이미 고딩 파바로티를 대중들이 잊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김호중 씨는 생계를 위해 8년간 돌잔치와 결혼식장에서 노래를 불렀었던 무명 시절을 고백했습니다. 이후에 김호중 씨의 큰 기둥이었던 할머님에 대한 이야기도 공개가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때 부모님의 이혼으로 할머님 손에서 자란 김호중씨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할머님을 떠나보냈다고 전하며 누구나 다 그렇겠지만 나 역시 후회하는 한 사람이라며 할머니와 떨어져 살았던 예고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김호중씨는 혈변을 본다라는 할머님의 말씀에 대충 때운 끼니가 마음에 걸려 속상한 마음으로 잔소리만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1년 뒤 할머니가 대장암 판정을 받으셨다라고 전했는데요. 뒤늦게 할머님의 대장암 소식을 듣고 울산에 있는 병원으로 향한 김호중씨는 기력이 없는 할머님께서 사람들에게 박수가 받는 사람이 되어라, 항상 인사를 잘하고 폐 끼치지 말아라, 하늘에서 지켜볼 거니까 단디 행동해라 라고 말씀하셨다고 전하며 이틀 뒤에 바로 돌아가셨다, 너무 죄송해서 입관식도 못 봤다, 지금도 후회가 된다 라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김호중씨의 이 눈물에 정말 온라인상에서 정말 크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보신 분들은 정말 다 눈물을 흘리셨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는 저도 굉장히 울컥합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소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좀 기쁜 소식으로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홍자먼 군이 김호중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지난 5일 오후 2시에 방송된 SBS 파워 FM 2시 탈출 컬투쇼에서는 김호중씨와 함께 미스터트롯에 출연했던 홍자먼 군이 게스트로 출연했는데요. 이날 홍자먼 군은 먼저 미스터트롯 출연 후 높아진 인기에 대해서 집에 들어갔는데 주문을 하지 않은 택배 박스들이 쌓여 있었다라며 학용품, 옷, 과일 등을 많이 보내주신다라며 인기를 실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팬분들이 보내주신 거라면 다 좋다라고 말해 웃음을 자아내게 했습니다. 이후에 홍자먼 군은 미스터트롯 출연자 중 원픽으로 김호중씨를 뽑았습니다. 이에 DJ 김태균씨가 뽑은 이유를 물었는데요. 이에 홍자먼 군은 호중이 형이 2라운드 끝나고 집에 올 때 장미꽃을 주면서 끝까지 잘했다고 위로를 해줬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홍자먼 군에게 굉장한 감동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힘을 냈을 것 같은데요. 역시 모두의 삼촌이죠. 네, 좋습니다. 어린 참가자들이 김호중씨를 좋아하는 이유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김호중씨가 명불허전 가창력을 선보였습니다. 지난 5일 오후 6시에는 SBS MTV 더쇼가 방송이 되었습니다. 이날 김호중씨가 출연해 나보다 더 사랑해요 무대를 펼쳤습니다. 김호중씨는 나보다 더 사랑해요를 폭풍 성량을 자랑하는 것은 물론 매력적인 보컬 색깔을 보이며 분위기를 장악했습니다. 특히 저기 별빛이 내리는 아래 고백할게요, 자신보다 나를 위해 준 그 사람에게 난 부족한 사람.
등의 가사와 어우러지는 김호중 씨의 표정 연기는 무대를 보는 재미도 더했습니다. 네 번째 소식입니다. 이지한 씨가 김호중 씨를 이상형이라고 전했습니다. 오늘 밤 10시에는 김호중 씨가 출연한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2가 방송이 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이날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2에서는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진성 씨가 남사친으로 함께 출연을 하는데요. 이날 박은혜 씨, 김경란 씨, 유혜정 씨, 이지한 씨, 박현정 씨 등 우다사 시스터즈는 김호중 씨의 등장에 본격 녹화 전부터 설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김호중 씨와 인증샷을 찍다가 다정해 보이지 않는다며 재촬영을 요구하는 등 경쟁이 붙어 인증샷 대란을 펼치기도 한다고 합니다. 한껏 들뜬 우다사 시스터즈의 모습을 본 신동엽 씨는 다른 게스트들이 왔을 때와 표정부터 다르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하죠. 아 김호중 씨니까요. 이에 박은혜 씨가 맞다 녹화 전부터 다들 난리가 났다 라며 인정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진성 씨가 조금의 차별이 있다 김호중과 비교당했다 라며 귀엽게 질투를 하는 모습도 보인다고 합니다. 이에 우다사 시스터즈는 절대 아니다 라고 수습하며 박은혜 씨는 너무 설레서 차마 찍자고 못했다. 그동안 촬영하면서 원빈 씨와 유일하게 사진을 못 찍었다며 진성 씨를 원빈급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아 정말 잘 빠져나갔습니다. 자 이후에 이지한 씨가 내 이상형이 바로 김호중이라고 고백하며 분위기를 후끈 달아오르게 한다고 합니다. 여기저기서 폭발한 우다사 시스터즈의 김호중 씨 사랑과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김호중 씨가 즉석에서 라이브 공연도 선보이게 된다고 합니다. 김호중 씨가 출연한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 2는 바로 오늘 밤 11시에 방송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김호중 씨와 연기 씨 안성훈 씨가 어버이날을 맞아 특별한 노래를 선물했습니다. 지난 4월 30일 유튜브 트롯TV 채널에서는 김호중씨와 연기씨 안성훈씨의 라이브 방송이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공개된 라이브 방송에서는 세 사람의 솔직하고 재치있는 입담으로 시청자분들과 소통하거나 팬분들과의 삼행시 등 다양한 이벤트로 보는 이들에게 폭발적인 호응을 받았습니다. 특히 세 사람은 트롯TV 구독자가 10만이 되면 다시 셋이 모여 라이브 방송을 틀겠다라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에 지난 2일 트롯TV 구독자가 10만명이 넘으며 라이브 공약을 지키게 되었는데요. 이로써 세 사람은 오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라이브 방송을 진행해 각자의 개성이 담긴 다양한 노래를 선물할 예정입니다. 김호중씨와 연기씨 안성훈씨가 어버이날을 맞아 특별한 노래 선물을 하는 라이브 방송은 오는 8일 오후 5시 유튜브 트롯 채널을 통해 진행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이 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화제가 되었던 트바로티 김호중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려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